이 집은 가격 대비 가성비 짱입니다. 짱. 입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보다 더 빨리 녹아요, 입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배고프다. 아, 오늘 또 고기 먹방 찍는다고. 어, 코가 얼어붙기 시작한다. 고기 먹고 찍는다고. 아침도 안 먹고 나와가지고 배고픕니다. 아, 시끄러. 딱 크래피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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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박쥐 여기 보여요. 여기 옆에 흔들지 마라.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여기 갑니다. 대박쥐. 예, 대박쥐 고고. 배고픕니다. 아주 배고픕니다 여러분들. 아, 박쌤이 어제부터 다이어트 들어가는데. 갈비살입니다. 이게 얼만가? 왜 이게 오 가격 괜찮아. 48원. 근데 잘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 48원. 괜찮은데? 배고파. 무지하게 배고픕니다. 무지하게. 요거는 그냥 그 뭐지? 원만 양념 만들어 간 거. 갈비살. 양념 만든 갈비살. 이것도 48원이에요. 양이 잘 나오는데? 이거 68원입니다. 쇼에 화. 뭐 완벽한데요. 양념장 이렇게 나오고요. 미역. 미역. 다시마. 오이. 호박이에요. 호박. 요거는 파무침. 그리고. 샐러드. 나 저거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김치. 그리고 요거는 무슨 버섯이죠? 네, 정품 버섯. 정품 버섯? 정품 버섯이 뭐지? 이것도 그렇고 요거는 두부. 그리고 요거는 갈비살 양념 안 된 거. 요거는 양념된 갈비살. 오케이. 일단 먹어봅시다. 잠시만. 싼 건가요? 보통 갈비살 단지 대충 얼마죠? 대략? 58원. 근데 적잖아요. 양이. 싼 겁니다. 마스크 빼고. 대박쥐. 샐러드를 먹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군침이 확 모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고기 먼저 먹기 전에는 꼭 샐러드나 야채를. 네. 바로 먹겠습니다. 바로 익었으면 바로 먹습니다. 일단 먼저 먹고. 여기 맛있겠다. 이거. 잠깐만. 처음 시작할 때 쌈을 싸먹어야지. 이따가 쌈 싸먹으면. 이따가 싸먹어야지. 이따가 싸먹으면 싸먹기 귀찮은데. 没事，我自己烤吧。自己烤吧，谢谢啊。너무배가고파서일단은먹고봅시다일단먹고갈비살은무슨뭐일단먹고파무치파파파파갈비살이제대로인데고기먹을때부담없이먹기좋습니다그죠언제먹어도맛있습니다쇼화쇼파쇼화쇼파쇼파녹죠입에들어가면녹습니다아이스크림입니다아이스크림보다더빨리녹아요입에서 입에서아이스크림보다더빨리녹아우꺽어서샐러드맛있다오샐러드맛있습니다샐러드고기먹을때는야채꼭같이드세요그래야지많이먹습니다너무고기만먹으면니글거려서잘많이못먹어요그래서야채랑이렇게싸서먹든지야채중간에샐러드를먹든지먹어줘야지어시시어휴시시시시시시시시엄청부드러워요소고기는그래도살짝익어서먹어야지맛있습니다살짝부담없이먹습니다부담없이먹는데서비스가좋아서서비스에좀살짝부담을느낄수있습니다기분이좋은데조금씩기분이좋아지고있어 K 케일한번싸먹읍시다
케일이 약간 쌉싸름하죠? 나는 어릴 때부터 케일을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실. 케일. 내가 씨, 화셔. 조작 보고 해야지. 아무리 입을 먹는다고. 아니, 아무리 입을 먹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앞에 대고 음식을 내다 대고 해요? 머릿속에, 머리 옆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 동네나 똥내나 해야지. 똥내나 해야지. 이 쇼파이랍니다, 쇼파이. 쇼파. 초파이, 딱파이, 중파이. 한번 먹여놓을 날에는 어쨌든 끝까지 한번 태클 걸어봐야 되지, 우리한테. 아, 참, 성격이. 요즘, 요새 드라마 뭐 보나요? 아, 드라마요. 박쌤 요즘에 드라마 보는 거 있어요? 네. 어? 네. 뭐? 그 꼭대기? 펜하우스? 아, 무슨 펜트하우스인가? 아니면 프레드인가? 무슨 하우스지? 그 있잖아, 저 그 띵로 펜트하우스인가? 옥상? 옥상? 그 사기 치는 게 그것도 재밌던데. 그 게, 무슨... 게스트하우스. 저는 드라마 안 봅니다. 저 옆에서 말하지 마요. 우리 아이 나오니 사생활.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내 쪽으로 이렇게 와요, 이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제 채널에 시청하고 계신 거예요. 고수예. 오늘 요거 맛있을 것 같아요. 버섯. 버섯입니다, 버섯. 안에 버섯 대가리만 딱 해서 안에 국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맛있어요. 국물 쏙 빨아먹고. 이게 한국에 많은데 그 피자 안에 들어간 그 버섯 있잖아, 그 하얀 거 있잖아. 그 버섯이에요, 그. 양송이 버섯. 여름에 써야 돼요, 저 피자. 양송이 버섯 맞아요? 아, 어, 맞아, 양송이. 맞답니다, 양송이 버섯. 양송이. 맞답니다. 국물 만땅 차면은 드세요. 조금 찼을 때 먹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만땅 차네요, 이 국물이. 가만히 놔두니까 만땅 찹니다. 연기도 BTS 인기 많나요? BTS는 뭐 연기도 아니라 뭐. BTS 몰라요. 네. BTS. 네. BTS 팬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쌤이 BTS를 모른답니다. 에? BTS가 뭔데요? 아, BTS는 모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답답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뭐냐고요. 갑자기 왜 그쵸? 아니 내가 방탄소년 팬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는 거 말이. 물어보니까 제일 핫한 애들 누구예요? BTS요. 야, 핫한 여자 그룹이 누구냐고요? 핫한 여자 그룹이요. 핑클. 누구 또라요? 한국 사람 만나고 있어요. 아,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난 마세요. 난 결혼하지 말라 말 안 했어요. 난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만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건 다른 거죠. 지금 만나고 있는데 왜 만나지 말라 그래요? 만나는 건 만나는데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러지. 돈 나쁘다. 뭐 그럼 돈 나빠요. 만나는 건 좋아서 만날 수가 있지만은 결혼은 현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안 딱 혼자 살아야 돼? 왜 결혼해? 결혼해야 돼. 만나지 마요. 네, 만나요. 연애만 하고 다녀. 연애만 하세요, 연애만. 연애만 하십시오. 결혼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결혼하면은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됩니다. 후회는 안 하죠. 결혼하면은 남자들 있잖아요. 버무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남자는 결혼하면 안 돼요. 어? 남자들이 왜 여자를 버무리를 찾은 것처럼 있잖아요. 집안일을 원래 몽땅 네 개다. 애들 원래 네가 키워야 된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네? 딱 이렇게 아까 저녁만 이렇게 화면에서 나올 때만 제가 괜찮다 상한 척하고 그리고 뭐 하나 방탄소년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굉장히 물어봤지 이제 집안일은 둘이 같이 도와서 해야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쵸 예? 맞죠 다시 주려고 가져왔어요 나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서 당신 주려고 가져왔어요 나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나 초콜릿 아이스크림밖에 안 먹어요 아 뻥뻥 누다 진짜 니까 심으로 해가 들어있으면 해요 좀 꺾게 아니 이대로 하세요 못해 그럼 되지 그냥 뭐라 제가 좀 잘 살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니가 뭐 조금 시키려고 하려면 너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꼭 뭘 하나 시키지 그래서 요거 입구에 입구에서 서비스로 셀프로 먹어요 발톱 벌리고 앉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지 이렇게 알아서 갖다 주니까 얼마나 짱이야 아, 시키지도 않는데 알아서 보고 쑥 지나가면서 아, 보고 너 갖다 주고 쑥 지나가면서 보면 갖다 주고 진짜 대박 쑥 지나가면서 보면서 갖다 주고 그렇게 대박집만 그렇다니까 진짜 대박집만 그래요 우리 그때 그 수익이 수월한 그 대, 그 저 우리 집 앞에서 먹었을 때 그 대박집 있잖아요 그래도 그랬잖아요 계속 이렇게 바꿔주고 그랬지 맞아요 애들 챙겨주고